얘들아 안녕. 태형이 삼촌이야. 아이고 아침에 비가 진짜 말이 안 되게 많이 오더라고. 막 완전 퍼부어. 앞이 안 보였어 운전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도 운전하고 쭉 가고 있는데 아 지금은 학교를 가는 길이야. 매주 목요일은 내가 여기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서대라는 데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든. 근데 어제 내가 세션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세션맨의 attitude, 그러니까 행동 지침 같은 거를 뭐 짧게나마 얘기를 해줬는데 그 후로 이제 그게 왔었어. 뭐지? 그렇다면은 꼭 실용음악과를 세션맨 되려면 실용음악과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뭐 인맥으로 하는 건가요? 맞아, 인맥으로 하는 거야. 세션맨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친구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뭐 할 말을 내가 말을로 하려니. 학교 선후배가 선후배 그치? 후배가 될 수도 있지 뭐.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이런 게 있어 솔직히 실용음악과 나면. 근데 뭐 실용음악과 나온다고 너도 나도 다 세션 하는 게 아니지.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과연 실용음악과를 안 나온 사람들은 세션도 못하냐 어떻게 하느냐. 글쎄 내가 생각해본 결과 나도 실용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 근데 안 나온 사람 중에 음악하는 사람 그리고 세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션하게 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 형님들한테.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형님들한테. 형은 근데 어떻게. 아, 그 형들은 그랬어. 우리 때는 실용음악과가 없었어. 그치. 그럼 어떻게 이게 커뮤니티라고 그래야 되니? 그룹.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확실한 거는 이거야. 그런 게 형성되는가. 내가 볼 때 확실한 거는 그 노는 물에 있어야 돼. 그렇게 음악하는 물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내가 볼 때 없었어. 그런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앨범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는 음악을. 모르겠네. 한번 그럼 상황을 짜보자. 상황극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용음악과를 안 갔어. 근데 음악을 해야겠어.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유튜브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 연주를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야. 인터넷에. 그 연주가 너무 좋으면 근데 멋있거나 좋거나 감동적인 건 아니면 테크닉이 뛰어나든가 이러면 알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누군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원래 수소문에서 뭐든지 연락이 와. 아니면 내가 앨범을 냈어. 요즘에는 솔직히 앨범 디지털 음원이 옛날에야 막 몇천만 원씩 앨범 하나 냈는데 몇천만 원씩 들었지. 그것도 10곡 정규 앨범으로 싱글 없을 때. 근데 요즘은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녹음만 하면은 알아보면은 유통사 끼고 그냥 누구나 다 앨범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 1인 방송도 하는 거고. 물론 나도 지금 1인 방송을 1인 방송이라고 해야 되냐? 유튜브 이런 채널에서 나도 이렇게 너희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거랑 똑같이 앨범도 이렇게 금방 되게 쉽게 낼 수 있잖아. 그냥 앨범 내고 싶다 하면 앨범 딱 내면 되는 거야. 그게 갖춰져 있어 지금 사실은. 다 너희들이 좀만 알아보면은 앨범 그냥 내일도 내일 내는 건 좀 그렇고 일주일 안에 앨범이 낼 수 있는 시대야. 그러면 그게
그걸 계속 하면은,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죽이건 아니면 연주를 너무 잘해. 솔직히 막 가요 같은 경우는, 노래 같은 경우는 노래 잘하면 오디션 나가서 가수 하면 되지.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막 무슨 뭐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무슨 뭐 누가 부모님이 아픈데 제가 힘이 되기 위해 부모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기 오디션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또 뭐 제가 제 꿈을 이루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진짜로. 어? 전공 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전공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자기 삶에 진심으로 음악이 녹아들어가지고, 어? 자기 색깔이 완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음악을 하고, 그럼 연주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앨범을 내. 앨범 집에서 요즘에 컴퓨터도 발전해서 집에서 다 녹음하면 되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솔직히 음악이 너무 좋거나 연주가 너무 좋으면 그냥 나처럼 핸드폰으로 곧바로 연결해도 그 에너지는 전달돼.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완벽한 사운드보다 그런 히스 사운드 있지, 이런 공기 중 소리, 그런 것들 나는 게 더 따뜻하게 들리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면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제 앨범 있는데 님 연주가 너무 좋아서 연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막 유명 가수들 거를 할 수 있겠니? 유명 가수들은 이미 위에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유명 가수들을 세션을 할 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전까지는 이것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해놔야지. 내가 스무 살 때 그때 첫 세션 한 게 물론 CCM인데 그거 말고 녹음 세션을 처음 한 게 그때 내가 뭘 했었냐면 서울의 달 장철영 아저씨라고 있어. 형님이지. 드라마 서울의 달인데 거기 노래했던 형이야. 그 형 세션을 내가 왜 했지? 아무튼 했는데 거기서 또 기타 치는 형이 있었어.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 형이 입이 그때 막 되게 호탕 아니야. 욕밖에 못해. 그냥 만나면은 이거야. 야 씨발 새끼야! 이게 인사야 그냥.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내가 그때 세션을 했는데 완전 재즈 피아니스트였지. 나는 재즈 아니면 음악도 아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어. 근데 그 형이 피아노를 쳐달라 했어. 밤에 갔어. 근데 내가 근데 그 음악은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사마음으로 쳐야 되는 음악인데 내가 텐션을 막 넣었어. 그러니까 막 야 개새끼야 개수작 부르지 마.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막 이렇게 내가 그 되게 혼났거든. 난 멋있게 쳐주려고 했는데 목적이 안 맞았던 거지 그 음악에. 그리고 그날 세션비가 짜장면이야. 탕수육도 시켜줬다. 그형 근데 너무 좋은 형이야. 그 형이 그러니까 내가 볼때 착한 사람이 원래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시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욕을 잘해. 나도 원래 욕 되게 잘하는데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만나면 그냥 여자들 만약 옛날에 만났으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냥 욕했지. 그랬던 쓰레기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근데 뭐 지금은 철 많이 들었지. 눈치도 볼 줄 알고. 암튼 중요한 거는 요거야. 눈치가 빨라야 돼 세션을 하려면. 그리고 세션 그래서 그 길은 많은 것 같아. 세션을 할 수 있는 길은. 근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왜냐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근데 그렇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아는 사람을 뭐 니네가 먼저 연락해. 만약에 어떤 멋있는 뮤지션이 있어. 그럼 요즘에 다 노출이 돼 있잖아 무조건. 그럼 그 사람 연락처를 찾아내서 이메일을 보내든가. 나 옛날에 누구한테 이메일 보내서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막 모르는 사람인데 이메일을 어떻게 해서 뭐 프리첼인가 그런 데서 알았어. 연주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도대체 그
수업을 들어도 모달 인터체인지랑 이런 거 모르겠는 거야. 20대 초반에. 근데 모르는데 이메일 보내서 막 물어보고 그랬어. 답장이 왔어. 그래도 모르겠더라, 야.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하고 아니면 따라다녀. 아! 옛날에는 그랬었네. 무조건 시다부터 한 거, 옛날에는 막. 지금도 엔지니어에는 그런 게 있지. 어시스트가. 근데 세션맨도 테크니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 뭐냐면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꼬봉을 들고 다녀. 그 꼬봉이 이제 다 뒤처리 해주는 거지. 아,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테크니션. 그러면 미리 리허설을 안 가도 딱 맞춰주는 거지. 그럼 그 테크니션이 양태경 삼촌, 아, 걔는 삼촌이 아니지. 선생님,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놨고 이거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오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러고 와가지고 딱 가면 그래. 근데 뭐 그거는 좀 오바고 테크니션은 맨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부지런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맥이 없으면 인맥을 만들어. 그리고 실력을 키워. 그런 다음에 홍보할, 지금은 돈이 없어도 SNS나 이런 걸로 홍보할 길이 너무 많어.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전공 안 해도 돼. 세션맨 하려면 무슨 꼭 말도 꼭 못한 애들이 제가 전공을 못해서 세션맨을 못했어요. 아유 진짜 이렇게 탁 맞아. 뒤통수를 꽉 이렇게 때린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게 차 맞아야 돼.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거야.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세션맨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찾아 길을. 너희들이 지금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잖아. 음악하기에 최적화된 세상이야 지금은. 내가 볼 때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인맥이라는 거는 생기고 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꼭 섹션맨을 이런 애들 또 섹션맨이라고. 섹션맨 아니다. 세션맨이다. 알겠지? 섹션. 섹션은 그거고 곡 칠 때 따다다다 빠뜨뜨까 뭐 이런 거 요거 섹션 맞춘다. 이럴 때 섹션이지. 세션맨이야. 아무튼 그 세션맨이 답은 아니야. 왜냐면 세션맨도 진짜 그게 있는데 보통 40살이면 끝나 수명이. 특히 라이브 세션맨은. 그리고 라이브 세션맨 중에 안 그러시면 뭐 강수호 형님도 있고 서영도 형도 있고 또 뭐 되게 많지. 잘하는 사람들 최태환 형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분 형님들은 일부야. 진짜 0.1%지 근데 가수들이 많잖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가수들이 있잖아 되게 많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세션 할 텐데 그래서 세션맨은 사실 당연히 더 많겠지. 하지만 이게 40 넘으면 힘든 게 뭐냐면 가수들도 편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형님들을 안 써. 왜? 형님들은 되게 막 그 정도 했으면 뭐 대우를 받아야겠지. 아 내가 이건데 뭐 가격 좀 더 올려줘야겠어. 아니면은 카피를 대충 해와. 아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가수들은 그게 아니야. 난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고 더 편하게 하고 싶고 정말 새로운 젊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 그 말은 곧 형님들 나이 든 사람들이랑 하기 싫다. 근데 나이 들었는데 되게 잘해. 모든 게 막 완벽해. 그러면 나이 든 사람 그리고 보면 강수호 형님 뭐 서영도 형 뭐 최태환 형 이런 형들 보면은 진짜 잘해. 되게 깊이와 연륜이 느껴질 정도. 그 다음에 사람 완벽해. 그 다음에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줘. 야 이렇게 쳐도 되니? 이렇게 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행동들이 있으니 당연히 그 형님들이 쓰지.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어중간하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 또 열심히 하잖아. 나도 먹고 젊은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생명이 40살까지 그러니까 짧은 생명이야. 진짜 너무너무 이 사람 많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세션맨은 그냥 그런 게 있어.
뭐지? 수명이 있어. 짧은 수명이야. 그래서 세션, 그러니까 한 너희들이 만약에 세션맨을 꿈꾼다, 이것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멀리 볼 때 잘 생각해봐. 물론 젊어서 잠깐 경험 삼아서, 아니면 즐겁게, 아니면 내가 진짜 바짝 벌어서, 아니면 내가 이게 꼭 하고 싶어, 멋있어, 그러면 해도 돼. 근데 분명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40살이나 50살 넘어서 앞길이 깜깜해질 경우도 있으니 더 멀리 바라보고 100세까지 사 생각하고 음악을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정도 뭐 내가 얘기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아. 길게 했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꼬리를 물면 말이 끝이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이제 내가 끊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비우니까 나도 허리 아프고 막 이랬는데, 좀 너무 아까 운전할 때 졸렸는데 말하니까 좀 낫네. 그래, 그럼 비가 온다고 방 안에 처박혀서 우울하게 있지만 말고 천천히 생각도 좀 하고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살아라. 오늘 하루를 보내란 말이야. 알겠지? 벌써 수요일이야. 아, 목요일이야. 아, 시간이 진짜 진짜 빠르다. 그래,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